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계류유산의 진단과 자궁내막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계류유산 후 소파 수술이 자궁내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류유산 후에 자궁내에 남아있는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파 수술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수술적 처치가 날카로운 큐레스로 긁어내는 방법이었다면 최근 연구에서는 흡임 소파 수술이 기존 소파 수술보다 합병증도 더 적고 환자에게 부담이 적으니 가능하면 흡임 소파 수술을 하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임 소파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자궁내막에 부착된 잔류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자궁내막이 손상됩니다. 또 흡임 소파 수술로 잔존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소파 수술이나 자궁경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에 기저층까지 상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앞선 영상에서 자궁내막은 기능층과 기저층으로 구성되어 기능층이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기저층에서 다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기능층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궁내막의 기저층이 파괴되면 자궁내막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얇아집니다. 따라서 소파 수술을 할수록 자궁내막이 얇아지는 정도가 심해지고 가해력도 저하됩니다. 또 자궁내막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상처난 자궁내막면이 반대편 자궁내막과 결합하여 자궁강의 일부 또는 완전히 폐쇄되는 자궁내 유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가해력 저하와 자궁내막 유착, 이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한 한방치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산을 출산보다 손상이 더 심하다고 하였는데 비유하자면 사과가 익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사람이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사과나무에 해가 더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떨어뜨리다 보면 자궁에 흠집이 생기는데 이를 자궁내 어혈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체포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얼려갔으면 해당 부위에 혈류가 개선되면서 염증 물질이 신속하게 제거되어 덧나지 않고 상처 부위에 섬유화로 인한 흉터를 채소하면서 깨끗하게 아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산 후 사용하는 처방은 자궁내 어혈을 제거하고 상처가 온전하게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유산 후 처방에 반드시 가미되는 약재인 단삼은 자궁내막의 재생까지 도와주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산 후 조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